제가 이제 법인에서 잘 모르다 보니까 피해자로 진술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이 계속 제 진실로 인해서 이제 피해 사실로 그 사람들이 벌을 받을 줄 알았어요. 근데 저는 힘이 없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로서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 와중에 또 이제 무혐의 판결을 받은 때문에 불기소 내용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더 화가 난 거예요. 제가 하지도 않는 말들, 어떤 여성을 성접대, 돈을 받고 성접대 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 여자분을 제가 성접대, 돈을 받은 성접대 한 여자라고 제 이름까지 적혀서 나왔더라고요. 그분이 저희 고소인이었죠? 네, 고소인이신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제가 너무 억울하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로 인해서 그 여자가 불행해지고 불이익을 당한 걸 그 진실을 밝혀야 했고 그리고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무혐의를 받았다는 거에 제가 더 용기를 내서 동영상이 저라고 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. 그전에는 동영상이 아니라고 얘기한 건 이제 그들의 이제 권력과 힘이 그 무서운 것들 때문에 가족들한테 피해가 갈까 겁이 나고 두려워서 숨어 살았는데 계속 제 진실이 결국에 또 무너진다는 게 너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충격이어서 고민을 하다가 그 사람들을 국민 앞에 심판을 받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